094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MT입니다. JMT은 동산은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납품에 관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제조 전문 서비스 산업 EMS 업체 동사의 주력 사업은 TFT LCD 패널의 주요 부품 중 하나로 노트 모니터 / PC 모니터 LCD TV용 핵심 부품인 PBA를 생산 및 공급으로서 최근 레드용 PBA도 생산 공급을 진행 동사의 EMS 사업은 OEM 기업들의 효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의 확대 추세 기업 개요 대시 EMS 일렉트라닉 매뉴팩처링 서비스 업체로 TFT LCD 패널의 주요 부품인 PBA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PBA는 TFT LCD 내에서 신호의 변환 및 송출을 담당하는 장치이며 모니터 LCD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이용됨 대시 경기도 평택시 산달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법인 JMT SKSRO와 JMT BN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업 및 기타 부문 부진에도 LCD용 PBA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 법인의 OLED용 PBA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이자 수지 개선, 중단영업 손실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TV 산업의 부진,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디스플레이용 PBA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3일 기준 개장 전 JMT의 시가총액은 5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M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1위입니다. JMT의 상장 주식수는 1674만 8240주입니다. J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MT의 퍼은 3.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5,6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 지역원, 115억 원, 1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 지역원, 53억 원, 152억 원입니다. JM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6번지 11%이고 유보율은 772.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5.2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MT의 2022년 11월 23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6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JMT의 종가는 3200원이며 주가가 JM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JMT의 종가는 3200원이며 주가가 JM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JMT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8,4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873주, 키움증권에서 5,822주, 유진증권에서 5,780주, JP모간에서 4,6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975주, 삼성에서 4,9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479주, 한국증권에서 3,390주, NH투자증권에서 3,2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29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9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J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